제가 바이올린 연주하는 게 꿈이었어요. 바이올린? 어디? 저기 봐요. 또아또지. TV. 또아또지. 네. 어린이날이잖아.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자 여러분, 근데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7일이 너희 생일이잖아. 이거 선물을 두 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에? 그럼요. 싫은데요? 한 번만 받아야 안 돼요? 왜 이렇게 열받았어요? 그럼요. 너네 뭐 갖고 싶은데?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어린이날 선물? 장난감이요? 너 나이가 몇인데 장난감이에요? 애기야? 장난감은 진짜 많잖아. 또 하는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전 골랐어요. 뭐야? 바이올린이요. 제가 바이올린 연주하는 게 꿈이었어요. 바이올린? 어디? 저기 봐요. 입으로 소리 내고 있어. 바이올린이 갖고 싶어? 어디서 보고 그러는 거야? TV에서 봤어? 바이올린? 아니. 그럼? 야, 갖고 싶어! 그냥 갖고 싶어? 자, 아빠가 검색해볼게, 잠깐만. 기다려봐. 이! 우와, 얘들아. 네? 10만 원이 넘어. 타이어 바이올린. 9,600원인데. 아, 통기타구나.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안 돼. 야. 너 그냥 이걸로 해. 보여줘 다시. 소리가 안 나네. 뚜아가 며칠 전부터 바이올린 갖고 싶다고 계속 했었어요. 그쵸? 네. 수지도 바이올린 하고 싶어? 자 수지야. 네? 수지야 이렇게 더 잡고 이렇게 목에 대고 이렇게 손을 해고 이렇게 한 거지. 소리 내봐. 네. 야 엄마랑 상의 좀 해볼게. 잠깐 진짜. 수지야 이렇게 잡는 거야. 볼빨간 사춘기 같은데? 뭐야? 볼빨간 사춘기 욕 아니야? 왜 화내? 왜? 뭔지도 모르면서. 볼빨간 사춘기라고 하니까 놀리는 줄 알아 봐. 몰라. 바보야. 가수 이름이야. 정아토지가 바이올린을 사달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걸 사주면은 어린이날 선물이자 생일 선물인데. 근데 문제는 싼 게 아니야. 10만 원 정도 하거든? 입문용이? 그러면 이걸 샀을 때 애들이 배운다고 하면 괜찮긴 한데 또 그냥 몇 번 하다가 장난감 좀 하다가 팽개쳐버리면 그냥 저기 9,000원짜리 그냥 장난감 바이올린 사는 게 낫고. 이 다음 컷이 악기 상가 앞이면은 우리는 엄마랑 얘기가 잘 된 거고, 이 다음 컷이 그냥 끝이면은 얘기가 안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따 봐요. 빠잉. 짠. 와. 야 이거 사러 온 건가요? 에? 야 엄마랑 아빠랑 이야기가 잘 됐나봐요. 그쵸? 아니 똑같은데 바이올린 이야기요. 어린이날을 맞아서 무슨 얘기했어요? 잘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한번 만져보고 사야지. 그치? 온라인으로 사는 것도 좋은데 이런 걸 한번 만져보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요? 여긴가? 우와 잠깐만. 안녕하세요. 들어가세요. 우와 아까 4시에 예약했는데요. 네. 우와 마스크 벗어도 돼 여기서. 바이올린 너무 많지? 와 이거 봐봐. 이것도 바이올린인가? 네. 봐봐. 엄청 커. 응? 엄청 커. 이건가 봐. 이건가 봐. 아까 내가 애들 키 물어보고 그렇게 했었잖아. 응? 이건가요? 네. 아.
혹시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한번 줘드릴게요. 네. 생각보다 훨씬 우와. 작아. 아, 이렇게 끝까지 한 번만 쭉 펴보자. 팔을 쭉 펴봐. 어. 제가 힘 빼고. 이것도 아직 살짝 커요. 아, 이것도 아직 살짝 커요? 뜨지도 해도 괜찮아. 잠깐만. 힘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네, 아직 둘 다 커요. 아, 그래요? 이 사이즈로 가져가시는 게 나아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어? 이것들은 뭘까요? 바이올린. 이건 바이올린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바이올린 거죠. 바이올린 아닐걸? 아니야. 이것도 바이올린인가요? 첼로잖아. 이거는 응? 이렇게 어. 내려놔서 삐리삐리삐리 삐리삐리삐리 하는 거야? 삐리삐리. 이거는 우와 장난 아니다. 예쁘다. 엄마 아빠가 저거 사주면 잘 할 거예요? 네. 응? 네. 또지나는요? 나도 잘할 거야. 잘할 거야? 이게 제일 작은 거죠, 사장님? 어, 아니요. 제일 작은 건 아니고요. 8분의 1 사이즈. 아, 8분의 1 사이즈. 너무 귀여워. 애기 바이올린이야. 우와, 이건 기타가 아니에요. 바이올린이에요. 맞아요. 네, 여기는 나무로 되어 있고요. 자, 뚜지가 한번 켜보세요. 어디다가 대고 하는 거예요? 오, 잘한다. 오, 잘하는데? 오. 입으로 내는 거 아니지? 아니야. 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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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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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이거, 이거, 달라고 할게. 예, 너무 좋아? 응? 부끄러워? 자, 이거 하나씩 들어주세요. 자, 자, 이건 다 거. 자, 이건 거. 자, 가자. 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예. 오, 멋있는 바이올린이 참 많아요. 자기도 하나 사지, 이거. 계속 철로, 이거. 바이올린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네. 자, 또아뚜지 바이올린을 사왔어요. 한번 꺼내봐요. 한번 보도록 하죠. 응? 연주를 하기 위해서 네. 깔끔하고 그리고 깨끗한 게 좋아요. 아,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새로 샀으니까 바이올렛도 소중하게 아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긴 한데. 근데 거길 잡는 손을 거기 잡는 게 아니잖아. 뚜이처럼 여기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그렇지. 자, 뚜아 선수 넣어주세요. 네, 둘이 같이 해봐요. 헐. 너무 잘하는데 폼은 나온다야. 폼은 나와.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으쌰 으쌰 잘한다. 사실은 아빠가 사준 게 아니야. 할머니가 어린이날이자 너네 생일이라고 돈을 용돈을 보내주셨어. 그걸로 샀어.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자,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럼 뚜아뚜지는 이제 코로나 끝나면 바이올린 학원 다닐 거예요? 네. 한번 연습 좀 해볼까? 그리고 바이올린은 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켠다고 하는 거야. 바이올린을 켜봐요, 이렇게. 오, 잘하는 것 같은데, 왠지. 뚜아, 표정만큼은 진짜, 너 진짜 그거야. 지금, 어? 뮤지션이야, 표정만큼은.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자, 우리 뚜뚜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 바이올린 혹시 켜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아, 정말 너무 배워보고 싶어요. 이제 학교 가자. 어, 갔다 와. 안녕. 학교 갔다 올게요. 네. 안녕.